안녕하세요. 한국공기술TV의 세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각시병이라 불리는 목단 주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알팀 없이 모두 깔끔한 상태의 컨디션의 도자기이고요. 오늘은 두 개의 같은 목단 각시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이시라면 청아백자 목단 항아리와 비슷한 감이 오실 텐데요. 목단 항아리와 같은 도안과 코발트 알료를 사용하여 도안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코발트 알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추천 영상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작되어진 목단 주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이 불리는 이름은 각시병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각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다 하여 각시병이라고 불렸으며 옛날에는 시집 오는 새 각시는 각시병에 참기름을 담아오기도 하였다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귀하고 행복하게 깨소금 볶듯 고소하게 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목단 주병 앞면을 보면 푸른 잎에 쌓인 목단꽃이 피어 있습니다. 둥글고 복스러운 형태가 상대를 지켜주고픈 소중한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가짐의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주병을 보시면 하단에는 특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난초난, 목단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점점 간단하게 변하면서 한자의 모양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의 각시병은 전통 혼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혼례상에 양쪽에 놓는 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식용, 감상용으로도 아주 좋은 민속품이며 더 자세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목단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단은 과거 중국에서는 꽃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현재도 매화와 더불어 국화로 불릴 정도입니다. 모란꽃이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란은 굳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행운의 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다양한 시와 음악에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란꽃은 때때로 목단이나 제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모란꽃을 한자로 표현하면 목단이라고 적기 때문에 결국 모란꽃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 같은 꽃입니다. 목단이 쓰이는 곳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단꽃은 다양하게 민속적으로 사용된 도안입니다. 예를 들어 혼례복의 자수와 수제집, 도자기, 그림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혼례복, 회갑도는 잔치에서도 사용되었으며 혼례복에 수놓아지는 모란은 북이 영화를 누리는 화목을 상징하는 것처럼 목단꽃 역시 북이 영화를 상징하며 목단은 여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아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모란의 풍부한 꽃잎과 사랑스러운 색상은 여성을 나타내는데 주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양귀비 등 절세 미녀를 목단꽃에 비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단꽃은 옛날 선비들의 소박한 마음을 담아 화폭에도 자주 등장하였고 신분이 높은 여인들의 옷에도 목단의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단꽃에 담긴 의미는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 부귀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왕자의 품격, 행복한 결혼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 과거 조선 후기부터 왕가의 혼례복이나 병풍 또는 민화에서 부귀를 주제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궁궐의 중전 뜰 앞에만 심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꽃이었습니다. 혼례나 회각과 같은 잔치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 차린 꽃은 꽃송이가 풍성하고 새 빛깔이 곱고 화려한 것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각시병은 텔레비전 테이블 위나 식탁 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장식용, 감상용으로 아주 좋은 민속품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준비하여 보았는데요. 잘 보셨나요? 모두 코로나 종식까지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